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될 전망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를 줄이되 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일부 시민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6일 정부 발표에 따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거리두기는 전국의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363명 이상이면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로 운영됩니다. 1, 2, 3단계까지는 지자체가, 4단계는 중앙정부가 결정합니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유흥시설이 1그룹,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종교시설 등이 2그룹, 학원과 영화관, 예식장 등이 3그룹으로 분류됩니다. 3단계부터 1, 2그룹이, 4단계에선 모든 시설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많은 소상공인이 한계에 달한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이 늘어나고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개편 소식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영업자들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저조해진 것도 사실이고 너무 장기간 가르다 보니까 생계 유지하는 데도 없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완화하는 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 6일과 7일 전국의 확진자 수가 300명을 크게 넘어선 가운데 일부 시민은 거리두기 개편에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화된 게 좋긴 한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가는 것도 불안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를 먹는 것도 불안하고 아직은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전문가들은 얀센을 제외한 대부분 백신이 2회 접종인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개편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의한 예방 효과가 한 70% 정도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1차 접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갑자기 그 방역 단계를 갑자기 맞추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두기 개편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 가운데 정부는 각계 의견을 추가 반영해 3월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경호입니다.